기아차 노사가 어제 오후 2시부터 14차 본 교섭을 진행해 2차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. 2차 잠정 합의안에는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게 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.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인 평생사원증 제도는 혜택 연령을 축소하고 할인폭을 낮추는 사측의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.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2일 1차 잠정 합의가 부결된 뒤 한 달여 만에 나왔으며 조합원의 찬반 투표는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